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화인데요. 노화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은 다양한 질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운동 범위를 제한시키거나 외형적인 모양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관절의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는 외상, 유전,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바이러스, 박테리아,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마찰음과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 부위에 열감과 부종이 생깁니다. 무릎이 당기는 듯 뻣뻣한 느낌이 들고 O자 형태로 변형됩니다. 초기 단계 진단 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와 보존 치료를 통해 관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초기 단계를 넘겨서 내원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기존 수술보다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것일까요? 손상된 연골 부위를 제거하고 특수 소재의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로봇 관절 수술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이 계산해놓은 좌표 값에 따라 환자의 뼈 모양을 그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부분을 절삭한 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3D 이미지를 구현해 환자 무릎 상태에 맞춰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오차 없이 손상된 부분만 절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절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고 수술 계획 역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